요즘에는 우리 사이가 지금 저기 택배를 하고 있는데, 택배 말고 다른 차 운전은 운전인데, 사업을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장사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접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운송 요쪽 다른 운송. 이 회사를 이전 옮길까 지금 생각하고 사업, 그거 지금 하고 계시다며, 택배. 있어요. 예. 그거 그렇게 계속 하시라 한데. 그러세요. 아, 그래요? 예. 음식은 별로, 음식 쪽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좀더 있다가. 아직은 아니에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럼 사업은 아니고, 지금 택배를 좀더 하시다가, 나중에, 그거를 올 지나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다른 운송 사업이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해봐야 또 까먹어요. 아, 올해는 안 되고. 예. 더구나 그러면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 더 좋아하지. 근데 몸만 잘 챙기셔야 돼. 몸초. 7, 8월에 조심해라 그래. 지금 7, 8월, 9월 달, 12월 달. 예. 지금 몸으로 치게 생겼어. 12월도 생일 근데 때인데. 지금 엄마 그 신바람이 지금 딸내미째 치는데 지금 사회치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 딸내미 가보면 되지 말고. 그러면은 그거 만약에 하면은 그 사이도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이거는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럼 택배하고 있는데 운송업은 가도 되는 거지, 네, 이직을. 가도 돼요. 그래야 되고. 이렇게 올해는 그냥 택배를 하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운수사업을 하든가 하고, 음식은 하게 되면은 내년에 올해 대운이 들어와 있어. 삼재인데도,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도, 삼재인데도, 근데 삼재팔란에 지금 몸이 안 치는 거지. 어? 그렇게 따지면. 네. 예. 그래서, 사위가 삼재를 저거, 풀고, 대운을 받아치셔야 돼. 그러면 사업을 기가 막히지. 근데 엄마 별도야.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별도로 하셔야 돼. 그러면 사업을 기가 막히게 보여줘. 돈 욕심, 사위가 돈 욕심 무지하게 많아. 본인도 많지. 엄청 많아요. 근데, 돈돈 보여? 보였어요? 돈은 보여. 아, 돈은 보여요. 예. 언니는, 신랑이 돈을 벌어주면, 언니는 무조건 건물 사야 아, 그래요? 돼.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건물 사서 그게 불어나지. 건물이 건물 사고 또 건물이 건물 사, 언니는. 다른 거뭐할 생각하지 마셔야 돼. 저 부동산 쪽으로만 예. 저기로. 근데 그게, 엄마 영향 갑니다. 바람을 재워놓고, 엄마 바람 재워놓고 딸내미는, 그, 대운 받아치셔야 대운받아야 돼. 예, 운마직 하셔야 되다고. 그래야지만 언니가 쉽게 얘기면, 운마직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밑밥도. 대단해요. 언니 돈 욕심, 돈 많아. 얘는 지금 삼성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직급 같은 거는 뭐 없어요? 좋은 일 있어요. 승진 수가 있어요. 승진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언니. 그것도 문서도 뭐 들어오고, 좋은 일도 있어. 근데 사위가 지금 안 좋지. 하여튼 일을 그런 거 저런 거 맞고 뭐 좋은 일 받으려면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대박 나죠. 아휴, 시험사. 돈이 웬수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야 돼요?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큰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은. 엄마하고 똑같이 들어가. 똑같이 들어가요? 아휴. 근데 그게 그 10배 들어와요. 10배, 20배 들어와요. 딸내미는 진짜 돈이 많아. 근데 그거를 터치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살지. 근데 돈이 많은 돈이 보이는 사람이고 돈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근데 언니는 돈이 보이거든. 건물도 보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다행이네, 응. 보이긴 해서. 이 언니처럼 돈 많은 사람 내가 처음 보네. 많이 보여. 정말요? 예. 그래요?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몽오리가 이렇게 엉켜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 파트를 해야죠. 터쳐줘야 돼. 그러면 막 들어오거든. 근데 그러지를 못해. 결국 요시지만이 또 대단해. 조상이. 이것도 이 집안에 언니 시집부리가 어차피 출가 외인이에요. 언니는 또 따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아마 엄마도 잘 되고 언니도 잘 되고 저 오빠도 잘 되고 그럴 거예요. 아야 뭐잘 되면 몸이나 건강한 거지 뭐 뭐가 있겠어. 근데 저 오빠는 간이 상당히 안 아들 좋습니다.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래요?
아까 폐가 없었는데 관이 문제야? 아니, 폐, 관. 술을 먹었어서. 바람, 신바람 재보셔야 돼. 아들 때문에도. 근데 여태까지 여기저기 해도 효용 못 봤으니까 오빠가 좀 저거는. 맞아요. 근데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틀릴 거예요. 저는 자신 없는 건 안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쪽에 이사를 가면서 네. 뭐 가져가야 할 것도 있고 뭐 또 뭐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없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없고 엄마가 빨간 팥 있죠? 팥 들어 이사 가기 전에 네. 내가 방법 알려 제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 새 집이잖아 네.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일주일 전 빨간 팥을 한 달을 파세요 한 달을 네. 잡으세요 네.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쫙 더 쫀지세요 네. 창문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거실 같은 데 팍 쳐 그래서 이사 가는 전날, 하루 전날 가서 싹 썰어서 버리셔. 밥해 먹지 말고. 네. 밥해 누구는 버리라 했더니 아깝다고 또 밥해 먹고. 사람 동투 난 사람도 있어. 밥해 먹지 말고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러면 동투, 잡신, 싹. 거기가 사람 살던 곳인데,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동투는 동투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동투 났으니까 그 팥을 채려낸 거야. 빨간 팥이 팥만 자 쫀져주셔. 그러면 동투 난 것도 잡아줍니다. 뭐 술 같은 거는 안 뿌려도 되고. 네, 술은 안 뿌리셔도 돼. 동투 나는 데는 새로 이사 가는 집은 술 안 뿌리셔도 돼. 그냥 팥만 뿌리시면 돼. 그러면 귀신 동투 난 거 싹 잡아드려. 근데 얘들이 지금 그 손 없는 날이 아니고 18일 날이 손 있는 날. 18일날 이사 가려고 지금 나를 민날 요번 18일 날이요? 예, 다음 주 저다음 주. 이거 잠깐 봐 드릴게. 18일 날. 언니가 36이죠? 네, 네. 명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저요. 본인 앞으로 자르 했네. 36. 이날 잡았다고? 네, 네. 지금 이 그날 이사를 갈까 지금 그러고 안 좋은데? 아니 미리서 손 없는 날을 그 뭐 밥통이랑 쌀통이랑 갖다 아니 그거라도 소용없어요 이거 없어요? 20날 가면 어때? 토요일날 더 비싸나? 예 그리고 예약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 아니면 앞당기면? 근데 19일 정도는 어때요? 19일? 똑같아 근데 앞당기면 앞당기도 괜찮아요? 아니 17일 당겨봐도 17일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 언제가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날 가야지 20날 21일날 보자 26일날 20날 21일날 26일날 20날이 매도일이에요? 20날이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예. 그날이 손도 없고 언니라고 일진이 맞아. 한운에서 문 열고 지신에서 문 열고 다 사방이 문 여는 날이야. 그날이 천일 복이야. 그럼 이사 저기를 비용을 좀 주더라도 전날 들어가야 되겠구만. 20날 좀 해달라고 그래. 이틀만 밀자고 그래. 네.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 근데 그날이 토요일날 일요일에 더 비싸지 않아요? 네, 그렇긴 비싸요. 비싸. 얼마나 더 비싸?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아니면 14일날 하든지. 미리 앞당기는 거는. 14일날이면은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요.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그 일요일이나 저 토요일이나. 똑같아요? 네. 앞당겨도? 그게 일요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비싸요. 토요일 일요일이 비싸더라도 전날 가야지 뭐 어떻게. 그럼 선생님 저기 저기 뭐냐 일주일 전에 가서 팥을 뿌리라고. 예. 엄마는 저기 언니는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비싸니까 지금 평일날 잡은 거잖아. 그리고 이 토요일날 일요일 일을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교대 근무여가지고 근무도 봐야 돼서 토요일날 일요일이라? 일요일날 가야 되겠구만 네네. 토요일날 일하고 일요일날 가야 되겠어 우선 그날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게요 일요일날
확인해서 물어보고 오늘 잡은 날로 됐었으면 해보셔. 근데 선생님 내가 지금 얘 집에서 아기를 봐주고 있긴 하는데 나중에 그냥 얘 딸 집에서 살까 싶은데 맞겠어요 둘이? 범띠하고 잔나비띠잖아. 응. 충이야. 충이죠. 아, 맞죠. 충인데 응. 괜찮아 그래도. 원진보다 낫지. 아니 이제 그것이 엄마가 의지할 데가 어딨어. 딸밖에 더 있겠어? 아들에 지우지 못해. 아, 그래서 응. 그래서 이제 내 말려는 그냥 딸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안 맞으면 맨날 둘이 싸닥 싸우면서 왜 그러냐면 언니가 낮에는 나가 있잖아. 네. 밤에만 들어오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지. 어긋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시어머니가 지금 저기 한절 뭐야 지띠보다 돼지띠구나. 돼지띠인데 이제 같이 살라고 평수를 큰 데로 갖고 옮기거든요 지금. 네. 근데 내가 이제 사돈길인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 손 맥혀서? 응? 손 맥혀서 어떻게 살아? 아이, 손 맥힐 거 없어요. 서로가 이해하고 살지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지. 언니하고는 안 맞아. 언니하고 저기 엄마하고는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예. 근데 엄마가 이제 커버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해가 돼요. 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불쌍하다고 사실 뭐 얼마나 사시겠냐고 밥을 통 투석으로 댕기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하니까 아이고 착하네 같이 딸리니까. 살고 싶다 엄마 좀 이해를 좀 해라 나보다 그래서 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 난 제주도 갈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갖고 이제 말이 없었는데 또 내가 생각하니까 나도 나이 먹어가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하려고요. 근데 이제 나하고 사느라고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 이제 그걸 좀 보려고 그러지. 이게 돼지띠하고 고집이 세. 그 양반? 맞아요. 당신 주장이 세. 고집이 세. 근데 미안하지만 언니하고는 안 맞아. 아 그래? 고집 세. 부부간에 어? 턱하니까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본인 사네 못 사네 소리 나와야 돼. 죄송하지만 불쌍하지만 아니, 그냥 그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네. 말리고 싶어. 언니 마음은 알겠는데 말리고. 큰 아들이야? 아니 막내 아들이요. 막내 아들인데 왜 모셔? 막내 아들인데 다들 별로 큰 아들인데 살기 바빠가지고 신경 안 써서. 그러지 마. 그냥 엄마 엄마 살아. 조금씩만. 이대우 이 얘기 안 돼. 언니였지 이 얘기 안 된다. 근데 지금 다 저기 모시고 산다고 폭로했고 좀 물어보고 좀 모시고 산다고 집까지도 다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평소도 더 넓은 데로도 가고 엄마가 돈 보태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니요 지가 근데 다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중에? 속이 터져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리고 인간질 안 하면 되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인간질 시켜. 아 인간질 그것 때문에 미쳐. 사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사는데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고 인간질 시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식들은 못 살고 가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아들도 살다가 못 살고 나가불고 딸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딸도 혼자 살면 딸도 살다가 나가불고 혼자서 통 밥을 못 잡수고 사니까 그럼 당신 복이야. 그분은 자식 복이 없어. 근데 당신이 또 잘못하는 것도 있어. 자식과 자식으로 인간질을 시키는 게 있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로 감싸고 어쩌고 살아야지 그걸. 본인이 신령하고 사내 안 사내 소리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보러 왔구나? 시어머니 같이 살고. 아니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궁금해서? 그거는 네, 이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막 이사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는 좀 근데 뭐 굳이 근데요 뭐 공개를 다 했으면 안 살 수도 없겠네. 네 근데 어머님이 좀 갈팡질팡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오시겠던 8월 달에는 오실 건데 그때도 가봐야 안다고 이제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현재도. 빈덕이 좀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오기 쉬워. 아, 저도 약간 그러면, 그런 당연히 빈덕이 이렇게 심하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또 사위하고 또 이간질 해갖고 또 좋은 소리로 이간질하면 괜찮은데 나쁜 걸로 해서 이간질 해버리면 진짜로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면 그러면 옆에서 친정엄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쵸. 양 부모 모시고 살면 좋아 좋기는. 근데 언니가 사내만 못 살면 옆에서 엄마가 친정엄마는 모든 게 사위가 못마땅해도 그냥 가슴에 묻어요. 그냥 꾹 속 썩던 말도. 근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빈덕스럽단 말이야. 돼지떼인데도. 근데 빈덕스러워서 인간질 한단 말이야. 미누리 꼴 못 본단 말이야. 아무리 떨어져 있으면 잘해줘. 근데 간만에 오랜만에 찾아가서 그럼 아이고 왔냐 이뻐하다 이뻐해. 그러나 같이 살면 또 틀려져. 장신 자식만 우선이야. 미누리는 눈에 보이는 게 못마땅해. 그러면 인간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당신이 욕심이 많아요. 응? 욕심이 많아 다 엉켜 잡으려고 그래요. 변덕스러워서.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되겠어? 언니 피곤하겠지? 그러면 사내 못 사내 소리 나오겠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한편은 들어오고 한편은 작은데 그렇게 별로 없어.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같이 살기는 좀 힘들어? 잘 안 들었어. 안 오셨으면 살라고 같이 사자고 그러고 했는데도 아들하고 안 맞아. 아 그래요? 첫째는 또 아들하고 안 맞아. 이 엄마가 돌아 살면 아들이 되는 일이 없어. 아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신랑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되겠다. 방을 얻어서 드리더라도 그 저기 하겠고 그럼 그래야겠네. 아들이 안 되면 안 되지. 서로가 좋게 좋게 해서 잘 사는 게 좋지. 아들이 안 돼. 자기가 닭대잖아, 그죠? 네네. 안 돼. 안 맞아요? 네. 엄마가 아들을 밀어. 밀어내쳐. 답은 나왔죠? 네네. 영광님! 선생님 애기는 안 맞아요? 아홉 살짜리? 딸이에요? 네네. 삼재네? 뱀띠. 나가면 삼재네? 그래요? 뱀띠 나가는 삼재였는가? 아니 민서방은 닭띠, 뱀띠 나가는 삼재죠. 소띠하고. 소띠하고? 네. 나가는 삼재죠.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안 좋죠. 애기 다리 다칠 수 있어요. 조심시키세요. 생일. 13년 6월 25일이요. 음력으로. 맞아요. 양력으로. 음부란 5월 11일 됐는데. 다리 조심시키세요. 계단. 다리요? 네. 계단에서? 네. 어차피 엄마하고 같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학교 층수가 4층이어가지고 계단 몰라. 그래서 내가 계단이 보여서 좀 계단 조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쟤한테 얘기를 해놔야지. 그것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것만 조심. 떼댕이지 말라고 그래. 친구끼리 이렇게 실강하다가 밀어갖고 다리 다칠 수가 있어. 올해 그것만 자 조심해서 넘어가면 괜찮아. 몇 월 달로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올 1년에? 3, 4월이요. 3, 4월이요. 5월 달, 3, 4월. 3, 4월, 5월까지. 3, 4월 3개월 동안 조심해야 된다. 올해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지금. 쌍삼재거든. 그래서 애기를 치고 저기 아빠지 치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보면 천장. 잘하셔야 돼. 애기 다리 잘못하면 부서질 수가 있어. 크게 다쳐. 태권도를 보내고 있는데 태권도. 그래도.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치긴 다쳐 계단 때문에. 그냥 그때도 인대가 늘어나긴 했었는데 운동하다가.
그 말고는 애는 괜찮은. 괜찮아요. 이 얘기 잘 갖춰놓으면 머리 좋아요. 얘 머리... 때문에 약간 집 문서 잡은 게 있거든요. 이 얘기가 복이 많거든. 복이 많아서 이 다음에도 이 얘기 갖춰놓으면 나랏밥 먹어요. 이 얘기 복을 갖고 태어났거든. 얘 때문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괜찮아요. 잘 갖춰놓으셔. 잘 갈키기만 되는 거예요. 엄마 집 버거운 상대지? 저한테요? 나만 크면 애기가 머리 좋아요. 지금도 좀 머리 좋은데? 용감한데? 지금도 그런 거 같은데 보통 애들도 다 이런가 싶은가 싶어. 아니 연뜻해요. 다른 애보다 이 얘기는 그럼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내가 이거 애기 다른 애들 하나 가질 때 이 얘기는 두 개 가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성 자기 성에 차요 그게. 네. 욕심 많은 것 같아. 욕심 많아요. 근데 공부 나중에 공부 욕심도 많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18, 19, 20살까지 사춘기예요. 네. 그때 조심시키셔야 돼. 20살까지요? 그때 조심시켜야 돼. 친구 조심시키셔야 돼. 친구 때문에 방황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엄마가 많이 저가셔야 돼. 특히 남자친구. 어려워. 자식 키우기 얼마나 힘드는데. 그때만 조심시키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잘했죠? 시험 야구는 사지 마세요. 나는 이제 투자 아니 증권에 투자 한번 해봐라 하려고 했더만은 아직 안 돼요. 증권에 투자 다 꽝이에요. 건물을 사시는 게 건물이랑 뭐 아파트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네. 건물이나 땅이나 네. 부동산 쪽으로 증권에 투자할 돈 차라리 그걸 하세요. 요즘 건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면 조그만 땅을 사서 저걸 하든지. 조그만 땅이요? 땅을 사서 늘려? 늘리셔도 돼. 올해 좌우간 저기 언니나 저기 신랑분이나 대운 들어왔어요. 무조건 문서 들어와요. 문서 들어오는 해봐 문서 잡으시면 대박 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게 나름이지. 문서 돈이 들어간 만큼 돈이 나오니까. 근데 그만큼 또 저기를 하면 대운 받아요. 대운 받으면 그만큼 밑배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버스 타고 찾아가려면 몇 번 타고 가야 돼요? 어서 오시는데. 천안. 천안이요? 천안 배수동이요? 네. 천안 배수동이면 또 가까운데 한 20분 거리? 아 이제 차로 오니까 그러는데. 버스는 몰라. 버스는 노선은 나도 몰라. 그냥 택시 타고 그냥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얼마 안 들어갈걸?